와. 지금 이쪽 오른쪽에 보이는 게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거래요. 롯데월드 타워보다 높은 거. 와. 여러분. 여기가 샹하이의 랜드마크. 여기는 금융가고요. 여기가 샹하이의 랜드마크. 이게 동방명주. 한나님이 딱 이 시간대에 오면 되게 이쁘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저녁 먹고 왔어요. 와. 짜잔. 네, 제가 지난밤에 여기 왔었죠. 지난밤에 여기 왔었는데 제가 오늘 여기를 또 온 이유가 있어요. 제가 지난밤에 방송했을 때 얘 빼먹은 얘기가 있거든요. 제가 지난밤에 방송했을 때 빼먹었던 얘기가 있어서 지금 그 자리를 좀 보강을 하러 가도록 하겠어요. 여기서는 잘 안 보이는데 저쪽에 이제 다리가 있어요. 저쪽에 다리가 있는데 저기를 건너가면 그 일본이 상하이에다가 옛날에 영사관을 놔뒀던 장소가 있더라고요. 장소가 있다고 해요. 저쪽 어딘가에 있어요. 거기까지 갈 시간은 좀 없어가지고 제가 그 잠깐 짬을 들른 거예요. 그리고 이 근처는 김익상 열사가 폭탄을 던졌다가 실패한 곳이에요. 네, 그 이후에 이제 의거 이후에 제가 이제 설명드렸던 저 끝에 저 끝 쪽에 있는 이제 상하이의 일본 영사관 옛날 터예요. 거기서 이제 그쪽으로 잡혀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김익상 열사는 원래는 사형을 언도받았었는데 20년형을 받고 그러니까 20년형으로 어떻게 감면이 됐어. 그러니까 감면돼가지고 20년형으로 풀려났는데 그 풀려나고 나서 1942년대 그때 이제 우리나라로 돌아왔었는데 돌아오고 나니까 맞이해줄 사람이 없는 거야. 20년 동안 집안도 이제 다 풍비박산 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가 이제 누군가가 이제 김익상 열사를 데리고 갔는데 그 이후로 소식이 끊겼어요. 그래서 이때 김원봉 열사가 죽은 것 같다, 끌려가서 죽은 것 같다, 그런 안타까운 사연이 있어요. 그 기록이 좀 상세하게 남아있지 않아요. 안타깝지만.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임시정부하고 연관이 됐던 그런 관련 인물들에 대한 정보가 사실 그렇게 완벽하진 않아요. 자료가 막 없거나 그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앞으로 정부가 나서서 그런 좀 발굴 작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. 자, 그러면 보강 영상까지 마무리.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 이야기에서 만날게요.